포스코 퓨처엠. 네, 매수가는요? 34만 2천 원에 40%예요. 네, 예. 이거 언제 사셨어요? 한 두 달 정도 그쵸? 됐나? 아무튼 내려오는 것 같아서 사신 거예요? 아, 원래 40만 원 초반대에서 샀다가 네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추가로 더 사신 거군요. 최근 지난주인가 최근에 아무튼 네. 처음에 20% 정도 샀다가 늘어났군요. 최근에 다시 이제 한 그 20%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비중이 높아졌어요. 매수가가 그래서 한 10만 원쯤 내려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단가 조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이게 매수가까지 올지 그렇죠, 원래 그렇죠. 장기로 갈 저기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네.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장기까지 좀 힘드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포스코 퓨처엠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네. 퓨처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건데요. 이게 네. 최장 한 어느 정도 투자 가능하세요? 그거부터 먼저 제가 얘기를 듣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투자 기간이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투자 기간이 상관은 네. 없어요. 여보세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 얘기 들으세요. 자. 네. 이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34만 원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2차전지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뭐 양극재 우리가 다시 한번 밸류체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우려감도 지금 계속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지금 2차전지가 계속 빠졌는데 이제 오늘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공매도 그 세력들의 어떤 그 물량을 보게 되면 이 포스코 퓨처엠도 지난 제가 사실은 라이브 생방송에서 7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을 64만 원, 65만 원에서 다 매도를 했어요. 하고 지금 다시 저점에서 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공매도 세력에서 시장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과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지금 25만원, 30만원 이하는 너무나도 싼 가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도 어떻게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자, 보세요. 7월 26일 날 이게 공매도량이 1조가 넘어갔고요. 지금은 거의 청산이 되고 한 7천억 정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는 주가가 빠질 때 이익을 취득하는 투자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억지로 뭐 끝까지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공매도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싸다. 그리고 본전 34만 원 올라왔다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40에서 45만 원까지는 올라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그 우리가 지금 뭐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양극재 우리가 2차 전지 셀이라든지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그 공급 상황들이 좀 슬로우 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이 계속 지금 노이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에 투자하면 주가는 회귀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싼 가격이기 때문에 내년 지금 이제 올해 해봤자 11월 12월이잖아요. 내년 1분기까지만 가져가면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목표치를 45만 원 넘어가니까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많아서 좀 부담된다. 그러면 비중에 대해서는 어떤 뭐 조절을 하자, 뭐 하시던 건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이런 위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30% 이상은 장기로 가셔야 돼요, 그냥요. 예, 네,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만 가져가면 저는 이 포스코 퓨처엠도 이 지난 종고점 있죠.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지금 시장이 빠지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 뭐 리스크도 계속 주가 빠지면 그렇게 동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성장과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뭐 2030년, 2010년, 15년 먹거리는요, 이 전기차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소재들, 양극재가 40% 지금 다 공급하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요 종목은 그렇게 아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시간과 그리고 가격을 조금 보고,
40에 45만 원 올라오면 다시 진단을 올리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신규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냥 사시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